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? 고개가 흔들거리네? 고개 숙여보세요. 뒤로 제껴보세요. 제껴니까 더 흔들거리시고, 고개 네. 반드시 이리 돌려보세요, 이렇게. 반대편으로. 그대로 있어봐요, 이쪽. 왼쪽으로 고개를 틀을 때랑 뒤로 제낄 때가 심하시네? 언제부터 이랬죠? 30대 후반부터 그랬어요. 30대 후반부터? 예. 양쪽 요가 수술 아프더만 그 뒤부터 가네요. 갑자기 왼쪽 그때는 왼쪽으로만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더 심해졌는 것 같아요. 고개가 어느 쪽으로 돌아갑니까? 아 돌아가잖아요. 돌아가는 없어요? 예. 그런데 사진 찍으면 이게 약간 고개가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구부는 것 같은데 뭐 3번, 4번, 5번, 6번, 7번 하고 뭐 디스크가 지금 뭐 통증이 심합니까? 예. 선생님도 그뭐 원인이 밝혀졌어요? 밝혀졌죠? 근데 저는 이걸 보장하게 한 원인을 1번, 2번 목뼈를 보고 있어. 아래 물리셔. 물면 사이가 벌어지니까 순식간에 밀당이 덜 물려. 뒤를 챙겨보셔. 많이 있어봐요. 그대로 있어봐. 한 30초 이상 더. 지금 제가 보기에 떨리는 게 줄은 것 같아. 뒤로 했을 때. 선생님 느껴요? 그 이유는 단순해. 여기가 눌리던 신경이 안 눌리면 이 신경 연결이 조금 좌측 근육이 릴렉스 된 만큼 얘가 떨리는 게 줄어. 아예 접으세요. 크게 해주세요. 많이 접으세요. 이제 처음 치료받고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고개 흔들거림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? 약간 10개였다면 몇 개가 줄었을까? 두 개? 한번 치료받고 두 개면 너무 좋은 거야. 떨림이 좀 어떻던가요? 좀더 심해진 것 같은데. 떨림이 더 심해졌다? 어? 네. 며칠째? 지난주 얘가 당구 좋아해 당구 치다가 왼쪽으로 딱 엎드려 보고 시험을 갔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들었다가요. 뒷목에 통증은? 통증은 많이 좋아졌고요. 많이 줄었어요? 예. 얼마나? 10개라면 몇 개? 반 정도. 반 정도.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는 40이라고 써놓으신 거네? 예. 컨디션은 좋고요. 이 공을 돌릴 때, 양쪽 돌리는 건 그거는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. 흔들리는 건 조금 줄었는 것 같아요. 떨리는 거는? 예, 떨리는 건 조금 줄었어요. 일단 통증은 많이 줄이셨는데, 예. 떨림은 한 10개라면 몇개 줄이셨어? 한 3개 정도 줄었어요. 아, 그래도 많이 변화가 있네. 선생님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? 유지가 됐어요? 예. 평균 몇 점이? 50점 얻었어요. 선생님 어떠셨어요? 아, 뜨김은 좀 그때보다 맞으라는데. 4월달에 안 오셨구나. 예. 뒷목 통증은 어때? 통증은 거의 없어요. 요즘은 그냥 평균 몇 점이 되는데? 한 7점 정도. 좋아진 건 있으시네? 네. 선생님이 시간을 투자할 만큼 좋아집니다. 네. 네.